안녕하세요. 안녕 곰씨입니다. 스테픈 123일 차 1, 2, 3 뭔가 기분 좋은 숫자인데요. 드디어 바쁜 주말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. 아마 다음 주 평일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내면서 좀 회복도 하고 좀더 재충전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런데 어제 올렸던 채굴 인증 영상 122일 차 영상의 조회수가 2000회가 넘게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? 정말 궁금합니다. 어쨌든 똑같은 영상인데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어딘가에 공유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. 바쁜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동 나가려고 하는데요. 아, 정말 목소리에서부터 피곤함이 느껴지시죠? 운동하면서 피곤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기 전에 미박 하나 까보겠습니다. 과연? 아, 느낌이 안 좋은데요? 느낌이 안 좋았는데. 미니 스크롤 나왔고요. 혹시 하나 더? 예, 여기까지. 왜 이렇게 미니 스크롤이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, 뭐 그동안 안 나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고, 뭐 기분 좋게 운동 다녀오겠습니다. 가시죠. 고고! 스테픈 123일 차. 오늘 멍 때리고 신나게 걷다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. 그 실수는 바로 밤 10시.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되기 전에 에너지의 4분의 1을 비워냈어야 되는데 비워내지 못한 채로 운동을 계속 하다가 에너지가 1이 들어와야 되는데 0.2만 들어온 거예요. 자, 보세요. 평소에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.2가 돼 있죠. 아, 진짜 평소에는 이런 거잘 보면서
손실 보지 않도록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오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수를 했습니다. 내일은 15분만 채굴 인증을 할 수 있겠네요.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않길 바라면서 저도 앞으로 조금 더 긴장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정산 해볼게요. 31.99 마이너스 아까 수리비가 5.4가 나오더라고요. 아우 아까워. 그래서 26.59 현재 GST는 $0.07 곱하기 0.07은 $1.86 $1.86 이렇게 해서 오늘 20분이 아니고 21분 걷고 총 채굴 수익 원화로 2,400원 되겠습니다. 아 정말 생각할수록 에너지 손실 너무 아깝고 괜히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데요. 그래도 다른 계정에서의 미스터리 박스에서 에피잼도 나오고 민팅 스크롤도 나오고 아주 결과가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손해는 안 봤습니다.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요. 제 마음 아시죠?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. 볼게요. 바이바이.